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질의 문제죠. 자, 다음은 새 학생 ABC가 지구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대화인데 1번 문제 치고 정답률이 꽤 낮은 것 같아. 아, 1번 문제 정답률이 79% 나온 건 예전에 그 수능 시험에서 1번 문제부터 천체 문제를 낸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 그거 이외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79%밖에 안 나오는 거. 그럼 학생 ABC 얼마나 공부를 다들 열심히 했는지 보자.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 즉 생명 가능 지대란 얘기지.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어. 아, 그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맞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의 대기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치? 지구의 대기 중에 무슨 층이 있어? 오존층이 있지. 자,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오는 뭔가 유해한 것들을 차단하는 보호막이 두 개 있다 그랬어. 오존층이, 대기 중에 있는 오존층이 있고 하나가 우리 지구의 자기권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자기권하고 오존층이 차단해주는 걸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권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차단하죠. 그 다음에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그래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중 들어가면 우리 원시대기 진화에서 오존층이 형성돼야지만이 대기가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구의 대기는 뭘 흡수하는지 잘 보세요. 자외선 흡수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비도 맞네. 그리고 태양의 수명은 우리 그 별의 수명도 어떤 행성, 별 주변을 도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을 하죠. 질량이, 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은 수명이 너무 짧잖아. 그럼 행성도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제대로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나타나서 진화하기 전에 별이 터져서 없어지니까 행성도 같이 살았잖아.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은 수명이 거의 100억 년 가까이 된다고요. 물론 100억 년도 몰라도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히 길다. 오, 시도 맞네. 그러니까 A, B, C 모두 맞는 얘기네. 다 이거 좀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2번 문제는 해양자원 문제네요. 해양자원 문제. 해양자원 문제도, 그러니까 문제들이 선생님이 생각했던 정답률보다는 조금씩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률이 64%밖에 안 되는데, 자, 해양자원 보면은, 자, 가는 메테인, 주성분이 메테인이고 천연가스가, 천연가스가 얼음 결정사에 갇혀있는 형태의 고체물질이야. 고체물질. 써볼까? 이게 뭐야? 가스 하이드레이트. 근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 존재하는데 일부 영구 동토와 같은 육지에서도 드물게 존재하는 에너지 자원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 중에서 동해, 독도 부근에 막대한 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존재하지.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은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할 때 비해서 대기 오염물질의 방출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온실리체를 방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쓰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도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망가니즈로 돼 있는 망가니즈 단계네. 망가니즈 단계. 이것도 수심이 매우 깊은 심해저에 분포하는 거고, 주로 해수 중에 녹아있던 금속 성분들이 침전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광물 자원이고, 그럼 이걸 사용하려면 제련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금속광물 자원들이 바닷속에 침전돼서 형성되기 때문에 광상으로 따지면은 얘네들은 퇴적광상에서 산출되는 해양광물자원에 속하지.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는 존재를 해야 해. 우리나라에는 존재를 안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한번 갖다 쓰면은 그냥 땡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재생 가능하진 않죠. 재생 가능하진 않아. 그 다음에 유기물 주로 식량자원으로 이용되며, 아, 그럼 이거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러니까 해양수산자원이네. 그래서 해양수산자원은 주로 뭘로 이용돼? 먹는다 그랬잖아. 식용으로 이용되죠. 그리고 뭐 첨단 의약품이나 공업용 원료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억번 가는 천연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일단 얼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온도가 매우 낮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가스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압력이 매우 높아야 돼. 그 가는 좋은 고압 상태에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심이 깊은 바다나 영구 동토 빙하 같은 게 두껍게 쌓여 있는 이런 지역에 생성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 많이 분포하는 건 망가니즈 단계가 아니고 가스 하이드레이트야. 가나다 모두 재생 가능한 자원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메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나 망가니즈 단계는 재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겠죠.